자갈밭이야? 아, 자갈밭이로구나. 내 인생길하고 똑같구나, 자갈밭. 조금씩 one step, two step, 달빛 아래 너와 나, my body, body, touch my body. 수박수박. 방이 두 개네? 좋아, 좋아. 작은 방을 내가 쓰지,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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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인순이 언니 아직 안 왔잖아. 아, 이 방이 더 이쁘다. 와, 월풀도 있어. 아니, 이런 데는 남자친구랑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2층? 2층 가볼까? 와, 왜 이 방이 더 좋아? 우리 방보다 에어컨도 있네. 와, 이쁘다. 회의는 주로 여기서 하겠군. 체력 체크를 한다고? 10시나 돼야 진풀기민 휴식이야? 왜 다들 안 오지? 나만 온 거야? 와, 분위기 괜찮네. Back to the past. 90년도 생각난다. 우와. 아, 근데 길이 겁나 후졌다. 아, 내가 오늘 가방에다 집 한 채를 들고 왔는데, 넣어서 왔는데 이거 어디야? 왜 이렇게 멀어? 똑똑똑. 아, 누랑 어서 와. 아이고, 다. 너 이사 왔니? MT 온 것 같아. 이사 왔어. 집 한 채 갖고 왔어. 어, 나 비계 안 갖고 왔다. 어떡하니? 어. 비계를 안 비계. 갖고 왔죠. 아. 나 목베개만 쓰는데. 그치? 어. 아니, 여자 진짜 여기 응. 좋은데. 이쁘지, 이쁘지? 어. 아이, 아, 게다가 자갈길이야. 어떡하라고. 자갈길이잖아. 바퀴가 부러질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 왔다. 은미 왔니? 응. 은미야! 응. 이제 오자마자 이제 컴플레인 할 거야. 야, 그렇겠지. 그래야겠지. 들어보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응. 이게 너무 세상과 단절된 공간 아니냐? 아니, 너무 좋다야. 편의점도 하나 없는 데다가 배고프면 나가서 우유라도 하나 사 먹을 줄 알았지. 휴대폰은 터져? 다 돼. 여기 그렇게 시골 아니야. 굳이 이렇게 세상과 단절시켜야 될 이유가 뭔가 나는. 넷이 같이 생활하면서 해보면 연습하라고. 것 같아. 연습하라고. 9시부터 연습이래. 9시면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9시면 자야지. 이게 다 들려, 지금 제작진? 9시면 자야 되는데. 아우! 조금만 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늦잠 자. 9시에 일어나야 돼. 12시간은 자야 돼. 그리고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하고. 윗다리가 밀고 앞다리는 배로 끌어오고. 핵심은 춤출 때를 대비해서 배를 안 풀고. 그럼 천천히 가셔요. 계속. 우리 과자 사올까? 어디에 나가서 과자를 사와. 아, 그런 재미야. 인순이 선배님한테 부탁해. 그래, 그래, 들어올 때. 어디세요? 언니, 여기 5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어, 여기 5시쯤 들어온다 그랬거든? 어. 주문을 해라. 뭐로 원해? 나가. 반숙된 계란. 컵라면 하나씩. 나 오징어. 새우랑. 포테이토. 포테이. 막 이렇게 썼어. 예스.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많이 사갈게. 맥주는? 아, 당연히 식스팩이 기본이지. 식스팩? 알겠어. 크크크크크크. 야, 그치? 뭐 갖고 왔니? 나? 뭐 갖고 왔어? 봐봐. 옷이야, 다. 혹시 몰라. 속옷 얼마나 예쁜 거 갖고 왔어? 봐봐. 속옷은 망사 이런 거. 봐봐. 어, 브라는 누드. 오, 얘 옷 싸온 거 봐라. 어쩜 이렇게 이쁘게 싸우니? 얘 또 방송용으로 정리했네, 또. 박미경. 누가 옷을 이렇게 넣어 갖고 오냐, 솔직히. 자, 이렇게. 자. 박미경아. 자, 봐봐. 자, 방송용.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방송용. 아, 니가 싼 거 아니지? 아우. 니가 쌌어? 당연하지. 남이 쌌었지? 아유. 아, 너 블루투스 스피커도 챙겼네. 아, 나 그걸 까먹었지. 밤새 안 자고 연습하려고? 아, 해야지.
해야지다. 은미 괴롭힐 거야. 넌 해야지인데 얘 인상 나간다. 아, 그럼. 아, 얘는 연습 안 해도 천재야. 방송형으로 지금 못 한다 그러고 딱 했을 때 밑밥 가는 거야, 밑밥. 내가 스팀 다리미 갖고 왔다. 이건 스팀 다리미로 옷을 다릴 때 필요한 옷걸이. 아오. 이거 피곤하지. 이거 방송형이야. 야, 이거 완전 프로야. 피곤하다. 이거는 지판치고 이거는 진짜 프로야. 야, 자기가 너도 베개 갖고 왔지. 똑같다. 내가 바꾸려고 해도 잊어버렸어. 그럼 이것도 가져왔어. 혹시 목 아프면 써. 그거 메이크업 박스고. 메이크업 박스. 나이스. 중에. 잠옷을 입고 잔다고? 오, 그럼. 아, 나 진짜. 피곤하지. 아, 어, 피곤해. 나 갑자기 니들 너무 피곤하다. 이것도 가져왔어. 아, 얘네가 왜 이렇게 살들이 빠져갖고 나를 프레스를 주지? 너는 발목이 부러지게 생겼어, 지금. 나는 너무 안 좋아. 나 체력이 그냥 마이너스야. 아니, 그러니까 왜? 100g도 안 빠져. 왜 그런 거야? 왜? 그냥 다 하기 싫었어. 너 지금 갱년기야? 그러니까 스트레칭하고 뭘 해도 그냥 아파. 스트레칭이 안 먹어. 그리고 먹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머리도 안 돌아가. 안무도 연습 다 해도 다 까먹어. 그리고 핸드폰 어디 갔어? 막 이러고 그게 또 나한테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만 누가 나 칭찬해 주잖아. 그럼 막 눈물 막 감동스러운 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울어. 그냥 울어. 괜찮아.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어, 맞아 맞아. 나 그 기분 알지. 응, 괜찮아. 나는 몸이 너무 아팠어. 밤에 자면 이게 완전히 다 젖는 거야. 어, 땀으로. 뭔지 알겠다. 너무 힘드니까 울었거든. 그래. 우리 남편이 일어나서 부채질을 해줘. 우리 남편이 일어나서 부채질을 해줘. 에이, 어따가 자랑질이야 이게 씨. 어떡하지? 네 남편이 어? 네. 우리가 아는 그 남편이지. 그분 맞죠? 어, 맞지. 새 남편 아니죠? 아니지. 새로 얻고 싶어. 인수전에서 그 얘기하더라. 갑자기 눈물이 안 나. 아, 정신 차려야 돼. 대박. 아, 너무 이따 해. 어머야, 족구장도 있네.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저건 자신 없는데. 분위기 좋다. 공기도 좋고. 근데 진짜 이 근처에 먹을 게 없네. 뭐 살 데가 없네. 야, 저기까지만 참어. 과자 하나 떨어지면 안 돼. 엄청 기다릴 텐데. 아마 나는 안 기다리고 먹을 걸 기다릴 거야, 분명히. 보셨어요? 와, 진짜 사오셨어. 여기 너무, 너무 멀죠? 유후! 어서옵쇼. 무거운 걸 이거 챙겼어, 챙겼어. 아우, 와. 저 효범이 저거 진짜. 또. 왜? 왜 먹을 거 많이 사오래 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거를 들고. 이 저녁 없이 혹시 라면 먹는 거야? 마티 마티. 저녁은 주는 거지. 다 먹을 거. 먹는 거 중요해 우리. 마바데 어. 빠래. 아니 이거 아, 허리 아파. 허리 아파하고 나면. 허리 아파. 나는 이 뭐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거든. 이거 하고 나면 있잖아, 여기 허리가 안 돌아가갖고 이 골반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래갖고 언니 저기... 잘 돌아가세요. 나 안 돼. 아니 우리가 자 추나 치료 예약.